이번에는 외국인입니다. 저번에도 외국인 스티브 유 받고. 스티브 유가 누구였지? 유승준. 아 맞아. 이번에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축구 감독. 네. 1964년. 64년이면 용띠네 값진. 7월 30일. 언제쯤 감독 그만두고 집에 갈까요? 뭐 이참에 그렇게 되겠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이게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운세를 이렇게 두고 보잖아. 그러면은 꼭 그런 사람을 쓰게 돼. 아 그래요? 안 될라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그러니까 감독 쥐봉을 잡은 사람부터 운세가 안 좋은 사람을 오게 되고 또 그래서 운세가 그 사람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뭐 선수들이야 최선 다하고 열심히 했겠지만 기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량이 안 나오면은 결과로 승과 패로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운세가 사나우니까 안 좋은 거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아마 옷을 벗지 않을까 싶네. 아 옷을 벗는다? 갑진생이야. 갑에 갑이 맞는 형국이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갑진생들은 정말 금년을 조심해야 돼. 관제, 구설 무조건 쫓아오는 형국이거든. 그냥 외국인도 별게 없어. 똑같이 오행을 준해서 나온다면 갑진생이 갑진년에 충을 맞고 나가는 삼재다. 좋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운이 없는 분이 감독이 된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양반이 2년 했는지 3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뭐 돈이라는 걸 받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좋으려니까 안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안 좋은 사람 선택하다 보니까 안 좋은 사람이 지붕 잡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또 가리고 뭐 하려니까 또 좀 시끄럽겠네. 이분이 원래 웃음이 많은 건가요? 졌는데도 웃는다고 지금 모르겠어.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낙천주의자니까 웃고 다니겠지. 사주 봤을 때 낙천주의자다. 그리고 그래도 독일이란 나라에선 그래도 한때는 스트라이커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선수로서는 그렇지. 최고다. 선수로서는 최고였지만 가르치고 교육자로서 감독으로서는 좀 자질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축구 뭐 잘한 사람들이 해설도 더 잘하고 좋겠지만 잘했던 사람들이 해설로 나오는 이유는 인지도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정말 해설을 잘하고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비평가도 있고 평가자들도 있고 막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보니까 객관적으로 옆에서. 아무튼 그분은 뭐 한국 떠나겠네.